네, 주류주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일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테마가 핫해질 거다 이렇게 네. 예측하실지 궁금해요. 좀 다른 네. 시각을 늘 보시니까. 예. 네, 저는 조금 느린 것 같긴 해요. 막 갑자기 갈 거를 고르지는 않는 것 같고 예. 조금 성향 자체가 조금 안전하게 가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주류주가 사실 오늘 불장이라고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뭐 5% 이상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류 같은 경우에는 또 적게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남들 다 빠질 때 항상 보합이거나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려 이제 슈팅이 적게 나온 건데 제가 불안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하게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봐야 할 종목일 수도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 상에는 꼭 가져가야 될 테마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해 너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 기저라는 거죠. 너무 낮다 보니까 올해는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성장이 좋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4월부터 융 시장 쪽에서 예, 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술집. 네, 술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에 이제 판가를 정말 많이 올렸죠, 주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가 인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2분기 때 실적은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판가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도매상들이 네. 이거를 가수요라고 해서 미리 다 매집을 해놔 버리면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잡히지 않을까라는 3분기, 4분기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수요보다는 사실은 진짜 수요가 더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5월달, 6월달에 뭐 저도 느껴본 거긴 하지만 2년 동안 미뤄졌던 모든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예. 행사도 이루어지고 모임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회식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은데 4월 이후 수치를 보니까 작년 대비하면 거의 5월달은 32%, 예. 6월달은 59%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주류 업체들이 판가까지 올렸는데 소주 같은 경우는 한 4.8%, 5% 정도 올렸고요. 맥주는 한 8%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있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예.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큰 타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회복세도 계속해서 또 빠르게 나올 것이고 네. 지금 적정 주가들을 좀 증권가에서 보면은 일단은 네.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49,000원까지도 49,000원 좀 보고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오늘장도 네. 1%의 상승력이고 사실 하이트진로 주가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은 네. 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 업체들이 많잖아요. 크게 보면 이제 주류를 대표하는 게 하이트진로, 예. 롯데칠성, 그다음에 풍국주정,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반등을 많이 하긴 했어요. 4%대 반등을 하는데 여전히 바닥입니다. 예. 최저점이 한 1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얼마 회복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뭐 저희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 저점 거의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제일 하나를 꾸지 고르자라고 하면 하이트진로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적으로? 네, 예. 매출이 한 6,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예상되는데 둘 다 거의 뭐 매출은 10%,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MZ세대가 기본 메인 소비자의 타겟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먹냐를 따져야 되는데 맥주에서는 사실 여름에는 또 맥주가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테라가 또 네. 이 젊은 층들이 정말 많이 먹는데 여기에 타겟층을 해서 마케팅이 정말 확대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 테지나 뭐. 그거 옛날 건데. 옛날 거예요? 네. 요즘은 또 뭐예요? 테라 네컷. 아, 그건 또 뭐예요? 예. 인생 네컷 아세요? 아, 그 줄 서서 사진 찍는. 예. 네. 근데 거기랑 또 협업을 해서 테라 네컷이라고.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와릿 이진이라고 또 의류 업체랑 또 네. 협업을 하기도 하고 참이슬도 하이트진로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젊은 층이랑 같이 합산하기 위해서 이부자니 친구 회사랑 네. 네, 이슬방울이라고 또 협업을 해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제 하이트 진로랑 롯데칠성이 마케팅 비용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코로나 이전을 대비해서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마케팅 비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한 부담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7월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오늘 막 4천억대 들어오니까 저희가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것처럼. 근데 7월 달에 오늘까지 이제 12거래일, 오늘 거는 이제 끝나봐야 되니 어제 것까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면 11거래일이었는데 11거래일 중에 7거래일이 순매수였어요. 예. 그만큼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최근 네. 기조도 보면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 오늘 1% 29,600원 흐름입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좀 손절 라인 가장 지금 시점 중요하겠습니다만 목표가랑 같이 좀 어느 정도로 정해볼까요? 요즘에 조금 말이 바뀌어가지고 맨날 손절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예. 것 같은데 최저점이 27,8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갈 거는 같지만 또 몰라요. 하방이 뚫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28,000원. 네, 왜냐면 지금 손절 라인이랑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서 28,000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외부적인 변수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 충분히 회복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견조하게 가고 있는 종목을 좀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하이트 진로고요. 29,550원, 손절 라인은 28,000원, 목표가는 36,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